오늘도 말이야. 이 친구가 쪽지를 슬그머니 전내주는 바람에 내가 또 정답을 맞힌 거 아니야. 어? 아버지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. 그 친구들 표정하고는 말이야. 에? 특히 그 외국물 먹은 그 최장 있잖아. 어? 눈이 그냥 이만해가지고 말이지. 어? 할아버지가 웃으시니까 투덜이 스머프 안 같아요. 에? 그러다 우리 회장님 아주 인문학 지식이 해박한 분으로 소문나겠는걸요? 그럴까? 요즘 김 기사님 덕분에 우리 아버님 얼굴이 맑으십니다. 아이고. 그러게나 말이다. 요즘 다리 아프신 것도 많이 좋아지셨어요. 아 정말 그러네요. 요즘엔 약을 드시는 걸 전혀 못 봤어요. 아 그게 저 운동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아 요즘은 저 걷는 속도가 저보다도 더 빠르십니다. 정말요? 네. 어머나, 아유 우리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다.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. 아 그리고 저 주신 거는 우리 딸이 잘 쓰겠답니다. 아이 뭘요, 새 것도 아닌데. 아 참, 그 따님 회사의 악덕 사장은 그 여전하대요?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울 얼마나. 우리 할머니 노래 진짜 잘하신다. 그렇지? 아무도 없나? 에? 누구? 얘는 뭐 또 하는겨? 덕수 알면 어쩌라고? 아, 얘 숨 좀 돌리자. 아유, 이거야, 원. 한번 오려면은 그냥 등산을 해야 하니, 아유. 하나라고 했지? 아이고, 벌써 이름까지 외웠나. 총명도 하나야. 안녕하세요? 아이고, 얘 목소리도 곱구나. 네 할미랑 달리 아주 싹싹하구나. 하나야, 네 방에 들어가서 책 좀 보고 있어라. 네. 너도 참 아직도 이러고 살아? 근데 방은 몇 개니? 와요. 그게 와 궁금한데. 아니 뭐 네가 딱 했어. 딱 해? 아이고 참말로 내 이래 사는데 보태준 거 있는겨? 얘 목마르다 물 한 잔 다오. 하기는 아들 버리고 가는 바람에 내 고생을 더 했으니 뭐 고생하는 데는 보태준 게 있네. 참말로 뻔뻔스럽지. 웃다 대고 물 달라고 큰 소리고. 내가 그 생색 왜 안 내나 했다. 에휴. 예, 이거 한번 입어봐라.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 꼴이 그게 뭐니? 그날 보고 놀랬다. 너 나보다 더 늙어 보여. 여잔 말이다, 죽는 날까지 꾸미고 살아야 남자가 바람이 안 나는 거다. 남의 남편 바람 날까 걱정 말고 남의 남자 꼬시고 댕기다 그 버릇이나 고치소. 내가 언제? 한번 쫙 고해 볼까요? 아, 어서 한번 입어보라니까. 너한테 잘 맞을 거다. 내가 미적 감각은 좀 있지 않니? 어서. 마, 누가 이런 거 사다 달라 했어? 아, 마침 잘 왔어. 온 김에 이거 다 가지고 갔어. 뭘 주려고? 그건 내 생일날인 거 기억하고 있나? 이것들 다 가지고 갔어. 안 그래도 이거 어째 돌려주나 걱정했는데 전화번호도 모르지 집도 모르지 아주 잘 됐구만. 이리 비싼 거로 살 정도면은
아주 부잣집 연금 물어가 팔자를 고쳤는갑지. 아, 그래 됐으면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될 거지. 뭐 한다고 여길 찾아왔어? 너 그러는 거 아니다. 내가 비록 널 낳진 않았지만은 너 먹이고 입혀 키워준 새엄마야. 아이고 마, 두 번만 키웠다가는 네 명에 못 살았겠어. 뭐라고? 아이고, 그만하소 마. 이 생각나면 아주 그냥 열불 터지는 그 옛날 얘기네.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네. 어서 막 다 가지고 가소. 덕수 알면 그 성격이 난리 날끼라. 네가 덕수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애미한테 그렇게 매몰차니? 그건 내가 그래 키운 게 아니고 그쪽에서 알을 그래 만든 거요. 잘 생각해보고 말았소. 아이고, 트인 입이라고 말만 잘하더니 와. 할 말이 없소? 아, 아들로서가 됐다 가, 이거 얼른 가요!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. 아이고, 그래 불쌍한 표정 지면 내가 속을 줄 아요. 자, 내 휴대폰 전화번호야. 전화할 일 있으면 전화하고. 아, 이건 안 가져갈 거다. 와요. 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백화점 가져가서 돈으로 물리면 될 긴데. 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내 세계 보고 싶어서 왔고 몇십 년 만에 주는 선물이라고 행복하게 골랐어. 아무리 그래도 덕수가 그게 싫다. 그래, 정 쓰기 싫으면 쓰레기통에 버려. 난 죽어도 못 가져간다. 그거는 내 죄책감이고 보고 싶었던 그리움이야. 아이고 마, 말은 정산요 수제. 그럼 나 간다. 엄마 잘 가소. 어쩜 해줬노? 아이고야. 아가씨. 초마리입니까? 저 알죠? 덕수애미. 아, 예. 안녕하셨습니까? 어디서 이래 맛있는 간장게장을 사왔노? 아이고, 밍밍이 사온 간장게장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포식하네. 아, 저 애들이나 줘. 아이고, 많이 있어. 이건 당신 끼요. 그래, 밍밍 잘 먹을게요. 예, 많이 드십시오. 덕수씨도 많이 드십시오. 알았습니다. 밍밍씨도 넣으세요. 아, 예. 저, 덕수야. 예. 아까 낮에 네 엄마가 왔다 갔다. 그때 뭐하러 왔던겨? 박조가래지 받아줬는겨? 아니다, 금방 갔다. 그런데 그 선물을 죽어도 못 가져가겠다 카더라. 그 선물이 그러니까 뭐라 카더라? 그 미안했던 죄책감이고 보고 싶었던 그리움이라 카더라. 아이고, 막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 끝까지 갖고 가라 못하겠더라. 아, 그리여 저 장모님이 준 선물인데 우리가 너무 저 매몰차게 그러는 것도 옳지 않아. 그저 천안도 그저 받아둬. 덕수씨, 천천히 드십시오.